네, 꽃샘 추위도 가고 드디어 봄날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끼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완연한 봄이죠. 네. 요새 한 일주일째 미세먼지 없는 정말 청정 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날씨가 좋았던 적이 최근 몇 달 동안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너무 비현실적인 날씨. 사실 이게 봄의 기본이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신기하고 행복할 수가 없네요. 오늘도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꽃샘 추위도 다 가고 네. 와 정말 완연한 봄이었습니다. 너무 따뜻해요. 이거 우리가 앞으로 뭐 즐겨봐야 일주일이겠죠. 네. 네. 그다음부터 이제 덥습니다. 바로. 네. 네, 그 정말 반바지 뭐 꺼내 입고 뭐 해야죠. 그렇죠. 바로 이제 해야죠. 뭐 제가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수매트 집어넣은 걸 후회했거든요. 네. 꽃샘 추위가 너무 심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며칠 있으면은 아마 이불을 그 혼이불로 바꾸고 네, 전부 다 네. 이제 침구류를 싹 정리해야 네. 하는 시기가 오겠죠. 베개도 좀 까실까실한 걸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그 봄 딱 좋은 봄 중에 앞에 절반은 꽃샘추위 봄, 뒤에 절반 이제 완연한 봄. 네. 그렇게 한 달 딱 즐기고 나면 바로 여름이죠. 네. 네, 앞으로 남은 선생님의 그 가장 좋아하는 계절 네, 봄 만끽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되면 서서히 연주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더위가 가실 때까지 예. 네, 정말 모두가 힘든 또 그 시기를 보내게 되겠네요. 이제 리뷰에 1년 중 리뷰에 반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한 이제 한 4월 중순부터 예, 10월 중순까지 기억이 네, 안 나요. 거의 뭐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버즈비 에어컨이 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올해도 여름에 때되면 에어컨물 시리즈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콜트의 G260CS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 콜트의 일릭 기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이 G250이죠. 네, G 시리즈가 네, 그렇습니다. 국민 뭐, 기타의 G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국민 250, 네, 국민 260 뭐 이런 건데 콜트가 은근히 사실은 일렉 기타 모델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이게 그 G 시리즈만 보더라도 G100부터 시작해가지고 가격대 아주 저렴 10만 원대 G100부터 시작해서 G110, 뭐 G100 험버커, 네. G250, G200 디럭스, G250 디럭스, 280 디럭스, 뭐 260 디럭스, 290 팻 뭐 이런 식으로 엄청 일렉 기타가 많거든요. 그리고 일렉 기타가 뭐 G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고 X 시리즈, KX 그렇죠. 시리즈, CR 시리즈, 선셋 시리즈, 할로바디 시리즈 그래서 정말 안 만드는 게 없는 브랜드 예. 콜트입니다. 그리고 가성비로는 사실 뭐 이 중저가대에 어쿠스틱으로 치자면 20만 원대 그렇죠. 그리고 일렉으로 치자면 3, 40만 원대에는 정말 도대체 누구를 고문했길래 이 가격이 이 퀄리티를 맞췄지 싶은 악기들이 너무 많은 브랜드죠. 그렇죠. 가성비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브랜드인데 거기서 오랜만에 이제 260 모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은 이제 뭐 빈티지의 완벽한 진화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260 디럭스보다 약간 오리지널 스트랫에 근접한 그런 사운드를 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약간 클래식 락기타. 네. 그래서 G260CS가 지금 여기 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아마 클래식의 CS가 아닌가 클래식일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뭐 디럭스 모델들이 약간 좀 범용성, 현대적인 그런 활용도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이 CS 모델은 약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좀 그때 그 시절 스트랫 네. 사운드를 재현하는 데 좀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쓴 기타 백 책에도 나오죠. 네, 이 G250이 나오는데 네. 워낙에 이제 국민 기타잖아요. 국민 기타니까 여기에 제가 3대 입문용 국내 기타로 이렇게 수록을 하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 취미의 목적을 둔 일렉 기타 입문자 실용음악 학원 대규모 비치용 기타 이렇게 네, 그때 타겟팅을 해 드렸었는데 그것과 이게 뭐 거의 뭐 사실 스펙으로 보자면은 요 험버커 이게 하우징이 이렇게 위에 더 씌워진 이 험버커를 사용하는 거 말고는 거의 뭐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크게 달라진 거는 이제 그때는 어쨌든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었는데 지금은 포페로죠? 네, 포페로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메이플을 구웠다는 점 네, 이렇게 베이크드 메이플의 포페로니까 이게 뭐 로즈우드는 아니라고 치더라도 네. 이게 그렇습니다.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조리 과정이 좀 필요하죠. 네. 자 그럼 스펙 한번 쭉 살펴볼게요. 네. 콜트의 G260CS 모델 49만원에 권속가에 392,000원 할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 할인 적용된 가격이고요. 원산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7.5cm로 컴팩트한 네, 사이즈를 갖고 있고요. 무게는 3.33 정말 평균 오버 평균이죠. 예. 두께 43 플러스 22 플레이트 빌레 74mm로 완벽한 평균에서
약간 작은, 예. 예, 아주 예. 약간 예. 컴팩트한 기타라고 보시면 작은. 되겠습니다. 네, 바디 엘더 로스티드 메이플 레게 그리고 빈티지 튜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우,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 여기 뭐 팬더야? 이러다고 여기 딱보면 아니죠. 진짜.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포페로 지판이 올라가 있는데 색깔이 좀 진한 포페로라 어 로즈우드인가? 아,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포페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고요. 22프렛 그리고 보이스트 톤 험싱싱 픽업 세트가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저거 이제 설명해드리면 1단에 놓으면 험버커 네. 네. 브릿지 험버커, 그 다음 2단 놓으면 험버커 안쪽과 네 인사이드와 미들 여기로?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가운데 놓으면 미들 양쪽에 놓으면 두 개, 그리고 5단 놓으면 네, 넥 픽업 하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브릿지는 2포인트 트레몰로 스틸 벤트 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사운드를 들어볼까요? 이게 참 튼튼하게 잘 나오네. 옛날엔 네. 그 윌킨슨, 윌킨슨도 괜찮은데 이거 참 든든하네요. 예. 좋다. 네. 이게 누구의 소리도 아니라 콜트의 소리예요. 네, 맞아요. 네. 콜트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G260 CS 콜트 사운드라는 얘기죠. 아, 콜트 사운드구나. 네. 클래식 콜트 사운드. 그렇습니다. 네, 스트랫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보면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랫보다 사운드가 좀 더 진하고 네, 두툼합니다. 좋습니다. 마샬 클린턴은 또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이게 든든한 소리. 아 참. 콜트 기타 맞네요. 이게 그 미제 팬더나 깁슨 같은 미국 소리에서 이렇게 버터로 맛을 낸 거보다는 이건 좀 푹 익은 된장하고 송이버섯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네. 이렇게 짠 맛을 네. 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기름을 싹 빼갖고 네. 한식 스트랫 같은 네. 느낌. 네. 진 어떻게 이렇게 이것도 개성이라면 개성이죠. 네 그렇습니다. 팬더의 이제 레드락. 이게 확실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좀 두툼하고 진한 느낌이 예, 예. 네. 마샬 게인 네. 깔끔해. 소리가 약간 그 자글자글 부스러지는 입자가 고운 소리는 아니고요. 약간 좀 입자감이 좀 굵고 말 그대로 아까 뭐 저희가 미리 사운드 듣기 전에 그 스펙 설명에서 봤던 것처럼 네. 조금은 현대적이라기보다 좀 빈티지 스트랫을 네. 표방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랫의 약간 한식 버전 네. 약간 미들이 살짝 이렇게 좀 뭉쳐있어요. 탄수화물이 좀 많은 네.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좀 두툼하고 그리고 미들 대역에 조금 정체성이 많이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쳤을 때 이제 미들이 확실히 좀 정체성이 살아 있다 보니까 잘 밀고 나오네요, 주인공처럼. 네, 소리가 좀 진한 스트레치 CS였습니다. 네. 야, 이거 참 컴팩트하네요. 네, 40만 원의 가격대. 이런 좀 지금까지 디럭스 감성들과는 조금 다른. 지금 뭐 콜트의 다른 기타들이 사실 되게 깔끔 무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나왔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그 중에 빈티지 감성을 조금 더 가지고 많이 있는. 넣었어요. 네. 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에서 약간 한국화가 진행된 네. 빈티지 감성이라는 거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국민 스트랫다운, 네, 국민, 네, 스트랫. 국민 입문용 스트랫다운 그런 사운드였네요. 자,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2394와의 팬더 커스텀샵 2018 남 리미티드 에디션 1951 험싱 텔레, HS 텔레 험버커 모델이었습니다. 네, 이게 원맨 밴드 애쉬님, 지금 계속 저희가 다양한 이 목재 메이플을 조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그 조리법이 나오고 있잖아요. 원맨 밴드 애쉬님, 크크크 네. 한 줄평, 다음번엔 에어프라이드 메이플. 아, 그거 네. 나올 것 같아요. 에어프라이드 메이플 생각해보세요. 그죠? 에어프라이어가 네. 요새 또 득세를 하고 있으니 에어프라이드 메이플 가능하겠네요. 기름 없이 공기로 바삭하게 튀겨낸 동굴이도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돌다 통돼지 바베큐 통메이플 부위. 네, 알겠습니다. 바베큐드. 아, 그렇구나. 네, 바베큐드. 네, 바베큐드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원팬 대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요거 잘 구웠는데 네. 참기름으로 구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기름으로 구웠습니다. 네. 고소하네요, 소리가. 저는 탄수화물 든든한 한식 스트랩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황선생이 점수 써라네. 한식 스트레 이거 진짜 눈 감고 들어도 콜트인 건 줄 알 것 같아. 고소하면 고소하면 콜트. 네. 네. 몇 점이냐? 8.0? 8.5? 8.5, 8.0 나왔습니다. 네. 네, 선생님 8.5 주셨고요. 저 8.0 드린 게 이제 뭐 사운드의 뭐랄까 저는 그 부분이 가운데 미들의 대역이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다소 좀 뭉쳐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인 취향에서는 조금 들더라고요. 좀 더 개인이 좀 시원하게 뻗는 맛이 있었으면은 이 가격대에 좀 더 많은 니즈를 좀 만족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포커스 자체가 범용성은 아닙니다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개인 톤의 퀄리티가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 있네요. 네, 어쨌든 40만 원대에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입문용 빈티지 스트랫 네, G260CS 같이 보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오랜만에 최전방 기타들이죠. 가장 오셨군요. 네, 네.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네, 기타들. 네. 정말 서바이벌 예, 기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뭐 보관해놓은 창고에 불이 나도 쟤네들은 타지 않을 것만 같은 것 그런 기타들. 네. 네, 스피어의 오랜만에 강렬한 기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메탈 기타로 연주하는 블루스 기대해 주시고요. 스피어 기타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